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저는 서브에서 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스는 항상 같은 위치로 볼을 올려야 되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빠른 스윙으로 넣는데, 그래서 토스가 그만큼 서브의 파워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항상 같은 위치에 이 라켓이 하나 정도 떨어지는 이 앞에서 던져놓고 플랫, 슬라이스, 퀵 서브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선수는 오픈 복식 2회전도 진출했고 이제 얼마 전에 안동 오픈에서 우승을 했죠. 굉장히 이제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스를 항상 네, 팔 자체를 똑바로 던지고 바로 서브를 넣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서브 토스 위치가 몸 앞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랫 서브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때릴 수 있고, 여기에서 또 같은 위치에서 슬라이스 또 퀵 서브를 넣어서 거의 첫 서브나 두째 서브의 어떤 차이가 없이 서브를 넣는 동작을 우리 이제 남진성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팁을 드린다라면은 11시 방향에 11시 방향에서 토스를 하고 토스를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바깥쪽으로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브 위치가 토스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칠 수 있는 스윙을 크기를 만들 수 있고 바깥쪽으로 칠 수 있는 스윙 방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요. 11시 방향에서 서브를 넣게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젖혀지면서 기울어지면서 마치 스핀 서브 넣듯이 넣는다는 기분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면만 두껍게 맞추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플랫하게 맞고요. 11시 방향으로 던지면요, 여러분들이 바깥쪽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공을 몸은 살짝 젖혀지면서 네. 이렇게 이제 플랫이 되고요. 스윙을 치는데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바깥으로 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1시 방향으로 토스를 해야 여기서 해야지만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럼 T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슬라이스 오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11시 방향으로 하고 조금 더 떨어질 때 하면 돼요. 11시 방향 쪽으로 토스를 하게 되면 몸이 약간 자연스럽게 젖혀지면서 몸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스윙이 나가야 돼. 플랫도 마찬가지예요. 플랫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토스가 11시 방향이잖아요. 여기 할 때 이렇게 플랫되게 나가고 슬라이스도 정면을 치면서 나가면 스핀 서브는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많은 공을 갖다 놓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선수들처럼 일정한 토스하에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서브를 항상 구사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